질문은 강의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지방은요, 일단은 종류가 있어요. 백색 지방이라고 해서요. White acidosis, fat cell일 거예요. 제가 지금 acidosis가 아니라 antidosis인가? 하여튼 백색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기를 먹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수술 장면을 보거나 이러면은, 되게 하얀색, 좀 노란색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색이고, 그런 지방이 있는데, 이제 2008년도 정도에, 아니면 더 전에, 하여튼 굉장히 최근이에요. 또 다른 이제 지방 세포가 있다라고 해서 발견된 게 바로 브라운 펫셀인데요. 이게 이제 갈색, 지방 세포겠죠. 네, 이것을 갈색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일단 지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되게 나뉘어요. 일단 피하 지방, 우리 피지층 바로 아래 있는 지방.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 내장 지방인데요. 이두 가지 지방들의 역할이 굉장히 틀립니다. 죄송해요. 강아지들 인터뷰하는 중이라서. 피하 지방은요, 여러분들. 일단 역할 자체는 체온 유지. 그리고 이제 충격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에 있는 이제 내장들 있죠. 내장들이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근처에 두는 거예요. 하지만 근처에 있는 지방이라 해서 그 지방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지방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뭐 췌장이든지 간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지방을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기 있는 지방이 여기 와서 나를 먹여줄 수 있고요. 아니면 저기 있는 지방이 와서 여기 저를 먹여줄 수 있고, 혹은 그냥 옆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팔살을 빼야겠다 해서 죽어라 3두를 하고 죽어라 2두를 하면 이 부위를 운동했다고 해서 이 주위에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되려 이제 전신 이제 전체적으로 분비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운동한 게 오히려 이제 뭐 둥근이라든지 아니 허벅지 뭐 지방을 빼거나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상식인데, 일단은 그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엊그저께 체지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다시피 체지방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해요. 물론 지금 이제 심미적인 모습 때문에 체지방이 이제 되게 이한 자리 숫자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계신데, 일단 운동하기 가장 좋은 체지방은요 12% 내지 16%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막 근육이 선명하게 보이거나 와뭐 해변가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닐 정도의 체지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의 지방이 있을 때, 그 정도 체지방이 있을 때 가장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며 운동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운동 능력 같은 것이 굉장히 이제 증폭이 되고요. 여러분들 몸 자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이 젊었을 때 6%나 12% 정도의 체지방은 대개는 내장 지방보다는 피하 지방이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몸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고 건강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고 보시면 돼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신체 전체적으로 지방이 분포가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방의 이제 효율성이 다 어디로 가냐면 내장으로 들어가요. 복부 지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장 지방.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 물론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도 그렇지만 이 복부에 대한 이 지방 때문에 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배가 나오는 경우는 운동으로도 또 이제 제어할 수 있지만, 되게 운동 안 하셔서 이제 어른들이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술배라 그러는데, 뭐 그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술을 많이 먹은 것뿐이지, 물론 내장 지방에, 복부 지방에 기여를 했겠지만서도, 일단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체지방이 이제 활성화가 덜 되고 오히려 복부 지방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술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 일단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대개는 다 백색 지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체온 유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지방. 우리 몸에 지방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했는데 이제 최신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갈색 지방 세포를 발견했는데, 요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백색 지방인데 여기 이제 갈색 지방 있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백색 지방은 하나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지만 이 여러 개가 있죠. 굉장히 작단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좀 더 좀 잘 보시면 이게 지금 A라는 이 지금 모습이 바로 갈색 지방인데 굉장히 입자수가 작죠? 예.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이런 백색 지방 같은 거는 이렇게 좀 커요. 막 마시멜로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이 갈색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세포 안에 물과 그리고 지방이 같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제 이 물과 이 지방이 좀 다 이렇게 흩어져 있죠. 게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응급을 안 하는 것이 뭐냐면 백색 지방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 필요했을 때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힘이 좋고요. 지구력도 좋고 에너지를 금방 낼 수 있는 신진대사율이 높다. 즉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신경이 좋다는 말이에요. 이 갈색 지방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많아요. 요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백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흔들면 되는 발열 그 주머니 아시죠? 그 주머니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요 놈이 에너지원이 그냥 가루가 아니고 가루가 아니고 지방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 몸에 백색 지방이 있지만 그 주위에 갈색 지방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을 계속 깎아먹는 얘기죠. 이제 자가 발열 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갈색 지방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이 이런 갈색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아기 때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아무리 단거 먹고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뭐 맛있는 거 배가 이만큼 먹더라도 살이 덜 찌는 경우 있죠. 막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식단 문제도 있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몸이 다 말랐어요. 막 이렇게 뭐 계곡 같은 데 가면 바다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빼빼 말랐단 말이에요. 막 갈비뼈 보이고 삼갈비 보이고요. 예? 막 복근은 복근대로 자연스럽게 있고 그 이유 중 하나 그러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갈색 지방의 존재예요. 요놈들이 어렸을 때 많아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기를 지나면 이 갈색 지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의 지방이 잘 안 깎여서 한번 이제 살이 찌게 되면 깎기가 힘들죠. 근데 이 갈색 지방을 잠깐 집어넣고 우리 백색 지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백색 지방은 이제 어떻게 알려졌냐면 유년기에는 이제 보통 수를 유지하다가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해요. 세포 수예요, 여러분들. 세포 크기가 아니라 세포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세포 수가 증가하는데 이 증가율은요, 물론 가장 많이 증가하는 이러한 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유지하면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올바른 운동 생활과 식단.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뭐 돌아다니는 것도 없고 집에 가서 누워서 그냥 감자칩 처먹고 뭐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 처먹고 엄마 몰래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보면 지방세포가 금방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살이 또 금방 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찌게 되면 성인이 돼버리면 이제 세포수의 증가는 없어지지만 이제 세포의 크기가 자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 생리학을 이제 쭉 아시면 아시겠지만 세포수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줄어들 수가 없어요. 증가는 증가할 수 있지만 세포수는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되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비만이신 분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살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성인이 돼서 살이 쪘다 이러면은 세포의 숫자가 아니고 세포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비리 아시잖아요. 근섬유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되돌리기는 쉬워요. 하지만 청소년기 정도에 이제 비만이 된 사람 아니면 유년기부터 일찍이면 그렇게 이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살이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어렸을 때에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시고 나가놀게 해주셔야 되고 이 음식을 좀 조절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많이 먹어도 돼.
이런 말이 붙었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좋아요. 성장이 좋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괜찮아 나중에 다 빠져 살 빠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세포수가 굉장히 많이 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백색 세포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갈색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지방을 사용해서 우리 체지방을 사용해서 이 발열을 내므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날씬해질 수 있는 이유인데 이게 유년기에는 많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돼버리면 있어봤자 목 뒤나 아니면 등 근처에 있어요. 그러한 사진들을 제가 보여줄게. 이제 어른이 돼버리면 이런 경우에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목 뒤 근처나 등은 안 보이지만 목 뒤 근처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지 온몸 전체 여러분들 빼고 싶은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라는 이제 이러한 개념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겠죠. 대개 이제 약 특히 뭐라 그래요, 약을 만드는 회사가 뭐라 그래요, 약을 제약회사 같은 데는 지금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왜냐? 만약 갈색 지방세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약만 만들게 되면 그 제약회사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대박 중에도 완전 대박이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제 오베시티, 그러니까 비만을 이제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에서도 나와 있어요. 갈색 지방세포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약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있겠습니까? 연구 지금 뭐 10년도 안 됐고 이랬는데, 그리고 게다가 뭐 정부 기관에서도 뭐 승인받은 약들이 아니고 되게 뭐 좀 살이 빠질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제품은 없다. 되게 그리고 그러한 세포를 만들려면 이런 구강약이 아니고요. 구강약이 아니고 경구약이 아니고 대개는 이제 샷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런 이런 것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잠깐 이제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뭐 주사 많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뭐 미용주사 뭐 우유주사 뭐 이런 게 맞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이 옳다 안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얻는 것은 독이 있기 마련이에요. 쉽게 얻은 사과들은 정말로 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력으로 쟁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잠깐 이런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갈색 지방을 어떻게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설치류, 그러니까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쥐나 아니면 뭐 요즘 우리나라의 나디나 뭐 레트리아 예? 뭐 그러한 이제 동물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물론 서로 이제 포유물이 아니고 뭐예요? 만마리 뭐라 그러지? 만마리 뭐라 그러지? 포유류 그렇죠?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추운 곳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갈색 지방이 가장 활성화되는 이제 온도를 살펴봤더니 대개 20도나 23도, 높게는 25도까지 가장 활성화가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 몸의 체온은요, 36도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정말로 정교하고 시스템매틱한 게 뭐냐면 항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체온이 1도 떨어지면 1도가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한 20% 25%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도는 항상 거의 36도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높게 돼버리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세포가 갑자기 활성화하게 움직이고 특히나 이제 뭐 백혈구 같은 것들이 활성화 염증에 대한 반응 때문에 막 올라가서 이렇게 막 올라가요. 4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내장에도 이제 심하게 이제 화상보다는 좀 데미지가 올 수 있을 정도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36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환경 주위가 저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추워요. 그래서 잠바 입고 있는데 이렇게 춥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갖다 쓰냐면 체지방을 갖다 써요. 근데 이 체지방을 갖다 쓰는데 가장
이 백색, 그러니까 이 체지방, 지방을 가장 잘 쓰는 것이 바로 갈색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들이 점점 이제 개수를 늘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가 굉장히 시스테매틱하니까.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물론 신빙성이 있는 과학 근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것이 터무니없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여기서 연구 결과에서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라 이 얘기예요. 뭐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냥 실생활에 있는 온도 유지를 했을 때 차가운 물로 운동을 이제 차가운 물로 이제 샤워를 하거나 이렇게 되게 하게 되면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결과로서 우리 몸이 굉장히 체온을 만들려고 막 일어나는데 이것의 장점은 말 그대로 정말로 칼로리가 타요. 네. 이걸로 실질적으로 한 4주 정도 해서 3kg 뺐다는 사람 많아요. 네. 외국에서는 굉장히 성행했던 다이어트예요. 근데 팩트예요. 맞는 얘기예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발열이 일어나야 돼요. Thermocyst가 일어나야 돼요. Thermocyst가 뭐라 그러죠? 영어로? 영어로 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까먹어서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좀 알아야 되겠어요. Thermohysis인가? 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따 좀 이따 논문 보여주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이제 열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은 엄청 많아요. 뭐, 지금 잠깐 제 치치창 봤는데 감기 걸린다.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특히나 이런 겨울 같은 거나 아니면 독감이 유행하는 날에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찬물 샤워, 이런 찬물 마찰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뭐 적응됐겠지만 갑자기 오 그래? 집에서 물로만 살을 뺄 수 있단 말이야? 독감 유행한다고 막 뉴스에서 막 난리고 막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맞으라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나 해야겠다 하면은 독감 걸려서 여러분들 살 진짜 빠지겠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운동했던 모든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근손실도 많이 오고요. 여러분 개고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식욕을 상승시켜요. 우리는 몸에 열을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지방을 태워서 만드는 우리 이제 피하 지방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열량 소모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물 샤워를 했어. 샤워를 해. 그럼 배고파요. 아니 열을 올려야 돼. 그러면 체지방 막 타겠죠. 근데 이 몸이 체지방만 탄탄하고 지금 바로 막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샤워하는 순간부터 우리 뇌에서는 야 우리 지금 몸이 저체온증 걸리겠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뭘 먹어라 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렙틴 호르몬 아시죠? 그 호르몬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먹어라 이런 인슐린 분비가 되고요. 호르몬들이 막 왕성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더 찾아 먹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배고파서도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시작될 수 있다고 믿어요. 감기만 안 걸리시면 확실히 될 거예요. 찬물로 샤워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나쁘다는 얘기죠. 갈색 지방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찬물 샤워도 나왔는데 저희가 일단 논문 하나를 보면서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수영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 논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갈색 지방이 일단 무엇이고 게다가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물론 짧게 말씀드렸겠지만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브라운 안티포스네 맞아요. 안티포스가 아니라 아디포스네, 아디포스 티슈인데요. 여기서 이제 성장이나 이제 발달에 대해서 나온 논문인데요. 여러분들 굳이 막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갈색 지방 세포에 대한 이란 역할은 뭐냐면 이 비만이 있었을 때는 바로 매일마다 Daily heat production, 그러니까 발열을 만들어준다. 우리 몸이 계속 발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갈색 이런 지방세포가 가장 활성화되는 시즌이 언제겠어요? 바로 겨울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데 대개 60g 정도의 체지방을 갖다 써요. 만약에 이제 갈색 지방세포가 정말 활성화된다면 60g 정도의
한 이제 뭐예요? 아, 지금 자꾸 막힌다. 체지방을 쓴다는 얘기예요. 네, 체지방 한 그램당 곱하기 8을 하시면 돼. 되게 88이나 8.5 칼로리 계산할 때. 반대로 칼로리는 몇 그램의 체지방이 쓰였을까 보시면 나누기 8이나 아니면 8.5 하시면 되는데, 6 곱하기 8은 480이죠. 많게는 520 칼로리나 아니면 이제 뭐 480 정도의 칼로리가 이 갈색 지방을 쓴다는 얘기예요. 와, 갈색 지방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띠바 500 칼로리 정도 쓰는구나. 근데 500 칼로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밥 한 공기 반 정도 되고요. 운동으로 치면 계속 뛰었을 때 30분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그냥 순수히 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냥 냅다 뛰었을 때, 예, 그 정도의 이제 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칼로리를 쓴다 이런 얘기죠. 대개 이제 한 20% 정도의 하루에 만들어내는 이 열량, 여러분 먹고서도 열이 나고 운동하면서도 열이 나기 때문에 하루를 봤을 때 약 20% 정도의 열은 요놈이 맡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보면 몇 시간입니까? 한 2점? 한 2점이 아니라 한 2시간 한 40분 정도는 요놈이 우리 몸을 벌벌 안 떨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 블라블라블라 이런 얘기고 이런 뭐 다른 얘기인데, 이제 여기 thermogenic phas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열의 발열층인데, 이 발열을 만들 때는 이 브라운 안티포스 티슈, 그러니까 갈색 지방세포가 쓰이고요. 요놈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이 프로틴 1이라는 것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개 체지방을 분해하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프로틴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white adipose tissue는 이제 백색 지방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대개는 deposition,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거예요. 저장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렙틴 호르몬은 제가 나중에 또 크게 해드릴 테지만 잠깐 설명해 또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뭐 이런 그래프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되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발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말대로 feeding, 먹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저장되고 글루코겐은 저장되면서 이제 또 남은 것들이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대목이죠. Can BAT, 갈색 지방세포가 be activated in adulthood, 혹은 re라고 나있죠? 다시 재활성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화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것을 다시 재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혹은 만약에 없어졌더라도 지금상 연구상은 뭐 조금 남아있다 그러는데, 조금 잔존해 있더라면 이것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로덴트, 그러니까 이 설치류, 뭐 쥐 같은 걸로 연구를 해 왔는데, 뭐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는 대개 이제 이러한 몸에 대한 이 좀 여러분들이 여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morphogenetic protein 같은 거 투여해 보고 뭐 이런 걸 빼보고 막 이렇게 해서 활성화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있어요. 네, 보시면은 increase adipose size, 이거 세포 수도 증가했고요. 크기도 증가했고 되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이제 쓰일 수 있느냐 이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 나도 이러한 프로틴을 좀 빼볼까, 아니면 뭐 이러한 성분을 넣어볼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는 증가시킬 수 있다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큰 거라고 못 느끼겠지만, 일단 제약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리학, 생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 쥐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금방 돼요. 요놈들을 한 20도, 23도 정도의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갈색 세포가 금방 이제 늘어요. 신기하게도 짐승들은 정말로 신기해요. 이게 진화라 그러잖아요. 이 단기간에 진화가 가능한 애들이에요. 잠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번에 우리가 했었던 것처럼 이제 세포 수가 증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증가할 수 없다 있다가 굉장히 지금 이제 논쟁 중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세포 수가 증가해요. 언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시키면 근섬유라는 세포가 굉장히 막 늘어요. 하이퍼플라시아라 그러는데,
막 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에게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동물에는 있어요. 어쨌든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갈색지방세포라. 그래서 뭐, 아, 그러면 뭐 지금 뭐 보일러 다 끄고 생활해야겠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한 조치인가 싶어요. 물론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 싶어. 운동해봐도 안 되고, 식단 조절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뿌리라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연한 연구 결과는 없고, 그리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살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기후에서 살았던 이런 우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인들 보세요. 러시아인들이 다 말랐습니까?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을 보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나 20도, 23도를 하겠다 하면 물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오히려 더 따뜻하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한다? 저는 좀 신빙성이 안 가요.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 운동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에 적용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다면 오케이, 이 정도 뭐 이런 거죠. 네. 그 이제 제가 아까 렙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렙틴은 솔직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좀 크게 다뤄야 돼요. 근데 잠깐 이제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세포는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이 지방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 왜 이렇게 지방이 많아? 이게 아니에요. 지방은요 조직 자체가 단단해요. 여러분들 삼겹살 생각해 봅시다. 삼겹살 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구웠어. 살이 부드러워요, 지방이 부드러워요? 살이 부드러워요. 지방이 딱딱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게다가 이 지방세포는요 호르몬을 이제 촉진해서 만들어요. 이 호르몬이 렙틴이에요. 이게 호르몬은 렙틴인데 이제 지방, 그러니까 먹는 거, 체지방에 대해서는 렙틴이고요. 이 탄수화물, 포도당에 대해서는 인슐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인슐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패스하고 렙틴은요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렙틴 다이어트, 렙틴 다이어트에서 렙틴 주사도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사를 맞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난 못해 그렇게. 난 운동해서도 스테로이드 절대 못 맞고요. 난 겁이 많아서 못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거품이 한앙 말굽디 감사합니다. 렙틴 같은 경우가 증가하게 되면 포만감을 느껴서 이제 그만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렙틴이 나오는 이러한 호르몬 조조 장치가 이제 망가지잖아요. 이 망가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비만이에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고장 나잖아요. 그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럼 렙틴에 이러한 스트레스성도 있고요. 렙틴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병이겠어요? 어떤 병이 있을까요? 당뇨병도 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당뇨병 생겨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들. 맞아요. 거식증이에요. 먹었는데 또 토하고, 그쵸? 또 포만감을 못 느끼고 계속 먹고. 거식증도 그렇지만, 보기엔 또 하부는 폭식증이라고 그래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그 폭식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 표현을 하자면, 배가 찢어질 것 같다. 통증을 느낀다. 근데 먹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일종의 정신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치료랑 약물치료랑 그 다음 식단치료까지 다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렙틴 같은 경우에는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한 3배나 많게는 7배나 많아요.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기에 만약에 이제 비만이 돼버렸어요. 살 빼기 힘들어요. 그리고 비만이 유지가 오래됐어요. 렙틴 저항성이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신진대사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진대사율이 오히려 낮겠죠. 그쵸? 비만인 사람도 운동도 안 해요. 근데 나보다 많이 먹으니까 신진대사율이 높겠네요. 이게 아니고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해결됐죠. 그쵸? 옛날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렙틴 저항성 때문에 그래요. 포만감을 못 느끼니까. 내가 훨씬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더 활동적인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훨씬 더 신진대사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많이 먹어. 나는 렙틴이 분비가 되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많게는 7배니까 나보다 7배 더 먹는다는 얘기예요. 위액이 많이 나와서 위액을 깎아내고 내장 지방 많이 쌓여서 점점 이제 혈관이 필요한 지방을 갖다 쓰는데 너무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콜레스테롤도 많아지고 혈관이 막히고 이제 성인병 걸리고 당뇨증도 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렙틴의 조절은 어쩔 수 없어요. 식단의 깔끔한 관리 그리고 만병통치약인 운동 이런 것들로 해서 호르몬이 나오는 이러한 수치를 좀 정상 수치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비만이 왜 나쁜 거냐면 물론 거식증도 거식증도 문제지만 일단 당뇨병 걸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뇨병은 못 나아요. 예. 난치병이에요. 아직까지는 그것을 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당뇨병을 걸리면 근데 이것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진짜 체지방이 한 35% 이상이신 분들은 솔직히 저는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식단 관리 자체가 필요해요. 일단 인슐린 저항성도 좀 다시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는 좀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식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개념이 아니라 몸을 다시 되살리는 개념으로 운동을 하시고 식단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몸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 이랬을 때 이제 다이어트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게요. 다르다는 점은 아셔야 돼요. 특히 혹시 여기서 여성분 계시면은 좋겠지만 다 남성분인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 이 얘기 해주세요. 여성과 남성은요 확실히 틀려요. 남녀차별이라고 하지 마세요. 틀립니다. 언제 뭐부터 지방 분포예요. 우리 지방 남자들은요 성인 정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기 정도에 한 30대 이전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지방이 붙어요. 살이 찌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이 찌고요. 살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배 그러니까 이 복부 지방 별로 안 쌓이지만 다리 팔뚝 여기부터 쌓여요. 분포가 틀려요. 살이 찌게 되면 전체적으로 찌는 것이 아니라 팔뚝에서 이만큼 붙고 허벅지에 이만큼 붙고 빼면 이거 두 개부터 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가 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서 몸 체질이 변하는데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지방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복부 지방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술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까지는 그러한 변화가 안 와요. 폐경이 오게 되면 몸 자체가 진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폐경이 오셨다 그러면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이 뚜껑이 뒤집어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체지방은 일자리 숫자로 유지하시는 것은 심리적인 것으로 하셔야 돼요. 몸에 좋은 증상 아니에요. 체온 떨어질 거고요. 남성호르몬 분비가 안 될 거고요. 운동 향상도 안 될 겁니다. 나는 파워리프터다. 근데 나처럼 죄송합니다. 누구처럼 몸 좋아지면서 파워리프터 될 거다. 효율성 엄청 없어요. 파워리프터들 보시면 다 이렇게 막 뚱뚱하죠? 되게 15%인데 18%인데 그러한 체지방의 유지가 가장 이제 근력이 향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드실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이제 불포화지방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이제 체중도 많이 찌우시는 거 하시고 이제 연습하시고 돌아오셔야지 유산소 막 주구장창 하면서 식단 관리 주구장창 하면서 근력을 향상시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체지방은 오해가 그거예요. 많이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놈입니다. 근데 지방도 복부 지방이 아닌 피하 지방. 그렇죠? 피하 지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냐? 허벅지가 굵고 근육에 대한 윤곽이 별로 없으며 활동이 많은 사람. 활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육 윤곽이 없고 이게 좀 덩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지방에 대한 파트 1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지방에 대한 파트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호르몬인 렙틴에도 불구, 렙틴도 똑같이 이제 같이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지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랑이었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만 눌러주시고 마랑 유튜브 가면 오늘 같은 강의 다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알고 싶은 내용들도 다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인스타 홀스킹123에 들어가셔서 친추 맺어주시고요. 예. 페이스북 마랑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죠?